2025년을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. 이야, 멀다 멀어. 이제 2025년이면 제가 제대한 직후일 거예요. 제대한 직후 막 머리 기르고 있을 때. 25년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참 뭐랄까 모르겠지만 뭔가 내가 만약에 빨리 어쨌든 사회에 좀 복귀를 한다면 또 멤버들이 복귀하기 전에 뭔가 뭐 밑작업을 해놓는다든지 준비를 해놓는다든지 혹은 뭐 저를 위해서 뭘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? 뭐 그냥 가볍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. 저도 안 가봐서. 제가 어릴 적부터 너무 이렇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미래를 많이 두려워해서거든요. 그죠. 보지 못했던 어떠한 순간들을 이제 대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꽤 드니까 그래서 미래에 대한 생각을 좀 덜하기로 시작한 시점이 있었거든요. 2020년이다 그랬어요. 현재에 좀 집중하자. 네, 현재에 좀 집중을 하자고. 그 D2 쓰면서도 막 그런 얘기 많이 썼고 그때 남았던 흔적들이 지금 이제 곡들에서도 좀 남아있고. 네. 그러다 보니까 25년에 뭘 어떻게 할 거라는 말을 뱉지를 못하고 우리가 맨날 그래.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하잖아요. 근데 2025년에 어쨌든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같이 잘 말. 모여서 이렇게 완전체 활동을 다시 좀 전개하게 된다면 좋겠죠. 진짜 좋을 것 같고 저희끼리 얘기했던 것 중에 어쨌든 2025년 대부분의 멤버들이 복귀할 해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화양연화라는 저희의 기념비적인 어떤 서사가 1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화양연화가 10주년이 돌아오니까 그때는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잖아요. 그래서 그것들을 좀 잘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. 근데 이제 다 같이 모였을 때 너무 그냥 너무 웃길 것 같아. 그냥. 웃기지. 우리는 그래. 머리 아직도 빡빡이고 눈은 좀 길러고 너무 웃길 거야.